공항 주차장 차량 털입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에서 한 남성 갑자기 몸을 확 숙이더니 아, 차 안쪽을 먼 몇 미리 쳐다봅니다. 자, 조수석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잠시 동안 있다가 차에서 나와서 어허,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자, 또 다른 주차장 같은 남성 운전석 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예, 차 안에 저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자, 지금 나왔어요. 트렁크 문이 열렸네. 자, 그 안쪽을 막 열심히 뒤집니다. 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차 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공항 주차장이라는 점이 좀 색다른 거잖습니까? 자, 좀 더 색다른 거는 인천공항에 이제 국제공항 가기 위해서 장기 주차장입니다. 아. 저기에 지금 40대 남성이 11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적으로 차량 틀을 했던 건데 방법은 비슷해요.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차량 3대에서 현금 160만 원, 상품권 한 36만 원치를 훔쳤던 상황인데 이 경찰이 나중에 이 신고를 받고 나중에 검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방식이 거의 유사한 거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10범 이상의 차량 절도 전과가 있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 주차장에 상습 절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미 4월 달에 이렇게 전과가 있어가지고 출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된 상황이고 아마 여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잡힌 거는 3건인데 아마 좀 더 많은 수사가 범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